예, 그 제가 짧게 하나 질문드리면 yes or no로 좀 해주십시오. 단답형으로. 그윤 후보께서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혹시 윤 후보께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 대통령 윤석열에게 충성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겠다고 제2의 윤석열 같은 총장이 나오면 바로 자르겠습니까? yes or no로 해주십시오. 그거를 자른다면은 국민이 아마 저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보통 큰 선거 그 출마를 하면 자서전이나 에세이를 내는데 아직 직접 내신 거는 없으시죠? 예. 그 이재명 후보는 1920년대 후반 그 대공황 때 사회주의적 뉴딜 정책을 도입한 루스벨트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께서는 그 역대 뭐 지도자급 인물 중에서 혹시 존경하는 롤 모델이 있으신가요? 누구인가요? 지금 그렇게 딱 물어보시니까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이제 또 국민들 간에 이런 역사적 평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미국 대통령 중에서 고른다면은 그래도 이 연방을 지키고 국민을 통합한 그런 에이브럼 링컨을 지금 우리 시대에는 좀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